네, 먼저 89년도 세계선수권 대회 개인 종목별 결승 마루운동 중국의 첸 퀴팅 선수. 네, 무릎 펴서 월면 돌기. 네,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. 86년도, 90년도 그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종합 2연패. 신장이 굉장히 작은 선수입니다. 142cm. 네, 이렇게 공중돌기 할 때 저 손을 한번 떼죠. 저걸 이제 윕이라고 하는데, 네, 가산점이 붙게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. 89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전 3위, 개인종합은 6위를 차지했고, 이 마루운동에서는 5위를 차지했어요. 나이가 들면서 더 기량이 좋아지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였습니다. 네, 더블백 착지 아주 좋았어요. 중국 선수들의 그런 음악이 굉장히 특징이 있죠. 자, 이번 영상은 91년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세계선수권 대회 단체전 중국의 리 이팡 선수예요. 이때 당시 16살. 네, 역시 무릎 펴서 월면 돌기. 중국 팀의 마루 운동은 정말 수년에 걸쳐서 독특한 그런 장르를 만들어 왔어요. 음악만 들어도 선수 얼굴을 안 봐도, 아, 이거는 정말 중국 선수의 연기구나, 중국 선수의 퍼포먼스구나를 알 정도로 중국만의 독특한 그런 분위기를 이 마루 운동에서 만들어 왔죠. 예, 당시 구소련이나 루마니아와는 다르게 좀 약간 여성스럽고 그런 좀 가냘픈 모습의 그런 마루운동을 좀 많이 보여줬고, 그 동작과 동작 사이에 그런 연결이 그렇게 좀 빠르지 않습니다. 느리죠, 동작이. 그래서 이렇게 마루에 그냥 서 있는다든가 이렇게 걸어가는 동작이 나온다든가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텀블링기. 자, 네, 더블백. 중국 15살 리 에코. 네, 이 영상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단체전 결승 중국의 청페인 선수. 아, 네, 더블 H난도. 네, 무릎 펴서 월면 돌기 2난도. 자, 이 음악도 경극에서 보는, 네, 세 바퀴를 돌았는데 그 옐로우 리버죠. 자, 손 안 짚고 트리플 트위스트. 이렇게 손을 안 짚고 바로 공중돌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중돌기의 그 난도가 상승이 되죠. 중국 여자 치조가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단체전에서 우승을 한 2008년 베이징. 네, 두 바퀴 반 D난도. 그 중국 냄새가 물씬 풍기는 본인들의 그 전통 음악을 썼어요.
뭐 서양 그런 뭐 클래식이라든가 그런 음악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전통 음악을 쓰는 것도 색깔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그참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. Team USA huddles up. 자, 이번 영상은 2021년 중국 내셔널 개인종합 챔피언 중국의 루이 페이 선수죠. 자, 네 바퀴. 이난도. 네, 월면 돌기. 아. 이 선수는 작년 도쿄올림픽에서 나왔었죠. 역시 트리플 트위스트. 착지가 계속 불안합니다. 자, 그이턴 들어가기 전에 너무 지체를 하죠. 감점이 될수 있겠습니다. 네, 두 바퀴 반 틀고 앞공속 돌았죠. 그 에드 시런의 그 Shape of You 음악인데 굉장히 중국스럽게 예, 각색을 했어요. 마지막 텀블링이. 네, 예, 더블백. 네, 이렇게 뭐 중국 전통 음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양 음악을 본인들의 그런 특색에 맞게 각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, 점수 13.966. 네, 좀 중국만의 독특한 그런 마루 운동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